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이기입니다. 토요일 새벽 아침 6시 경에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지금은 영하 11도고 체감이 16도인데요. 5시 경에 올라왔을 때는 영하 12도에 체감 18도였거든요. 조금 올랐네요. 아침이 되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또 살펴봤죠. 오늘은 어떨까 해서 이제 이불은 덮어주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께서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다 날 거예요. 밤마다 다 올라와서 겨울 밤마다 올라와서 이불 덮어주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고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걷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불 안 덮어줍니다. 와, 이것만 안 해도 어디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난방기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추웠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기 조그만 그 온풍기 있어요. 작년에 구매한 건데 저 온풍기를 온도를 맞춰놔요. 저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온도 저기 보면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온도 체크바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적정 온도에 맞춰놓으면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저거를 돌리면 그 여기가 그 차단이 됐었잖아요, 전기가. 근데 여기 선을 바꿨더니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온도계가 있어요. 지금 6시 30분 됐는데 실내 온도, 그러니까 여기 하우스 온도가 3도에 53%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밖에 온도는 지금 영하 11도에 체감이 16도예요. 근데 여기는 안전합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영하로 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알루미늄 요거 보온 단열재잖아요. 요거 그 철물점 가면은 팔아요. 굉장히 큰 그 2.5m 길이가 그 정도? 250m. 아, 250m 너무 크죠? 25m. 25m. 25m 아주 큰 걸 팔거든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 두 개를 사서, 이렇게 사방을 다 둘렀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쪽에 햇볕이 드는 곳은 하지 않고, 여기 뒤쪽 하고, 이렇게 둘렀어요. 싹 이렇게 둘러서 요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난로를 이렇게 이 정도로 계속 틀어줍니다. 어제 저녁 제가 7시경에 올라와서 이 난로를 석유 부어서 난로를 이 정도, 불꽃은 이 정도로 해갖고 틀어주고, 그리고 온도 조절기, 저기 난방기, 온풍기죠. 지금 돌아가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돌아가네요. 제가 올라왔을 때도 돌아가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멈추고 또 떨어지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돼요. 그래서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죠? 그래서 다육들은 지금 영하 2도까지는 바람이 없으면 버텼는데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다육들 말고는 다 버텼거든요. 지금 보면 뭐 영상 3도니까 저쪽 그 제가 보여드린 온도계가 영하로 떨어지면 측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 온도 보고 또 이쪽 온도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도 햇볕 때문에 다 부스러졌는데 여기 온도도 있어서 막대 온도계죠. 여기도 이제 살펴보고 또 이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온도 현재 온도 보시면 저기 그 방금 보여드린 그 온도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 공기들이 따뜻한 공기들이 많이 이쪽으로 밀려가나 봐요. 바람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난방기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저기 조그만 거 보이시죠? 저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온풍기죠. 그게 이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빙글빙글 돌아봐요. 따스한 바람이.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작년에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좀 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맨날 검색하고 이래갖고 지금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난방의 정답이겠죠. 난방의 답은, 하우스 난방 답은 이 난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난로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하 11도, 최저 온도가 영하 11도지만 그 아래로 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불꽃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 난로를 불꽃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높여주면 더 따뜻하겠죠? 그렇게 해갖고 난방기, 온풍기 가동하고 그리고 저거 틀어주고 그러면 올 겨울은 무난하게 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새벽에 지금 와서 제가 5시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제가 3차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깨 한쪽 어깨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괜찮겠거니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올라와 봤는데 조금 있다가 올라왔죠. 그랬는데 아이들 상태 괜찮고 온도도 괜찮고 잘 있는 것을 확인하니 이제는 조금 안심이 다 됐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다행인 거죠, 여러분. 요 정도만 이불만 안 덮어줘도 어때요? 이불 덮어주고 그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아침 저녁으로. 일 있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난방기 두 대로 올겨울을 무난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요.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난방에 이제 다 하우스도 날아가서 고치고 그리고 난방기도 새로 하나 구입을 해서 쓰고 그리고 또 전기선 작년에 힘들었던 누전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차단이 된 거죠. 전기가 그것도 해결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아주 편안하게 잘 막 기분 좋게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 너무 이쁘다. 그쵸? 러블리 로즈 요 가운데서 잘 있고요. 창들 그리고 다육이들 모두 잘.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도 또 하나 얼어갖고 한쪽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애들 보면 또 마음이 아파갖고 혼자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굉장히 추워요. 낮에도 영하권으로 영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낮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육이 베란다나 아니면 옥상 키우는 곳에 장소 확인 잘 하셔서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요것 때문에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이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여러분 고맙다고 생각 동반자라고 생각하시고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위로 받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